그렇게 한가로운 지금 처지가 아닐 텐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스님? 오늘? 예. 챙기고, 예. 얼른 챙겨. 서두르라고! 항상 늦작부려! 서두르란 말이야!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가서 말이라, 어, 별을 뵐 거야, 뭐 할 거야? 별은 내가 다 뵐 거고 말이야, 어? 뭐 하는데 늦작부리노?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이야! 이 뭐, 지금까지 무슨, 뭐, 지금 5년째 살았으면서 말이야. 아직도 그걸 몰라? 인생을 왜 그런 식으로 살려고 그래? 어? 뭐, 눈구멍이 담 넘어가듯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오늘, 여기 오늘, 막. 스님, 참으세요. 내가 말이야, 어? 변홍사 8년째, 오늘 마지막이야, 추수야. 나 오늘로서 변홍사를 그만할 거야. 진공 선생님 이제 인수 받아요. 어? 야무치게. 누가 그러더만 진공농법이라고. 진공농법 할 거야, 뭐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뭔 힘으로 할 거야? 뭔 힘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공농법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낀데 그러면 변홍사를? 어? 그게 변홍사간에 만만해 보여? 내가 개고생한 거 몰라? 그동안에 고개 숙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집에는 말이야, 어? 항상 이리 딱 하면 나는 딱 번개처럼 튀나오는데, 왜 그래, 뭐, 뭐 하자겠어요, 얼굴에, 뭐 발랐는데? 뭐 하고 왔어요, 뭐. 이 물, 고장 물병 하나, 핸드폰. 예. 그거 하나 챙겨오면서 이렇게 느려.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이제부터는. 예. 어? 그 정신 바짝 차려. 내년부터도 농사도, 변홍사도 좀 인수받아갖고 해야지. 예. 진공선생 8년에. 88, 16년, 그럼 충분하지 우리가. 농부의 말에 고통, 어? 그런 거 진공 선생도 한번 겪어봐. 어떤 건지. 못해요, 선생님. 그게 진공 농법을 할게요. 최고의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알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봅시다, 마 내년에. 예. 예. 지금 항상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지. 뭐래. 우리 뭐 벼 그래 미리 배노라 하는데 말이야, 어? 그 뭐 아저씨들 그래 와갖고 먼저 이렇게 뻘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빨리 가시. 출발해, 빨리 출발해. 영감이 이제는 거의 뭐 번개라 번개. 내가 딱 느꼈어. 아 이번에 우리 옆집하고 같이 하게 되겠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같이 하네. 벌가분 하겠지. 이번에 변홍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투사고 나면 진공 선생 이제 뭐.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가고 싶은 데는 가고요. 어, 자유롭게 하고 싶어? 예. 어, 그래요, 그럼. 나는 왜 가만히 부동이라. 예. 예.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예. 자, 일단 코너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코너. 예. 진공 선생님 대놓으면은 이게 예. 근데 날씨 근데 생각보다 안 된다. 예. 대놓으면은 저희를 올리나라. 예. 지금 물이 좀 이거 이제 물기가 많아서 열심히 대야 될 거야. 예. 아 이거 조금 축축하 안 축축할라나? 상관없어요. 왜 낯이 잘 안 들어요? 잠깐 물을 좀 줄까요?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물 없어도 돼. 아니 물 그래도 됐어, 됐어, 됐어. 한번 또 해보자.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잘 안 들 때는 돌 같은 데다가 그거 하면 돼.
수술을 저쪽은 할 필요 없는데. 예. 코너는 해야지. 동시 진행되네. 동시 진행이라 끝이라고. 와, 이 대공이 이렇게 실하나? 한번 봐요. 아이고야, 굉장히 실한데. 이제 코너를 이렇게 돌. 이쪽을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안 할 줄 알고. 여기 못 들어가. 10시는 돼야겠구만. 예. 이거 해놓고, 코너 해놓고. 예. 저기 뭐야, 호흡 운동 좀 하고. 예. 진공 선생님 이제 하면은. 예. 요거 코너에 배는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할 수 있겠나? 예. 그때는 하겠어? 할 거야? 예. 저기 옮겨놔요. 예. 예. 옆집하고 지금 같이 동시에 가고, 요쪽이 지금 못 하겠네. 나중에. 예. 아이고, 무겁네, 무겁네. 한꺼번에 하면 안 돼, 한꺼번에. 예. 아이고. 그래, 일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여. 오늘이 절호의 날이거든. 내가 보니까 오늘 딱 추수하기 좋은 날이야. 내가 딱 벌써 보름 전부터 이 날짜가 나오더라고. 25일 날 하면 좋겠다. 예. 근데 딱 25일 날 나오잖아. 예. 정확하게. 아침에 딱, 아이고, 저 영감님, 옆집하고 같이 할게, 될 것 같다 하더니, 딱 같이 하네. 한 줄을 이번, 다 뱉거든요. 예. 돼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 지금 위에 올려놨어요. 예. 왜냐면 여기 뜬물을 가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아마 여기는. 한 줄만. 한 줄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다. 이렇게 해갖고 저쪽으로 올려놓지, 뭐, 우리 거는. 내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진공 선생님. 예. 예. 다른 거 저쪽은 안 했는데, 이쪽은 내가 뜬모를 했거든. 다음에 뜬모를 같이 합시다.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 뜬모 한 줄 해놓으면. 이쪽이 걸음이 좋아갖고. 예. 이건 나중에 보고서 옮겨야 되겠는데? 예. 해놔가지고. 너무 바짝 힘은 안 해, 그렇지. 안 들어가겠나, 그죠? 충분히 들어가요. 너무 저 농사가 이렇게 됐네요. 약은 안 쳤어도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여행을 어디 가고 싶다고? 모르겠어요, 아직은. 진공선생 뭐 한 거 있다고 여행을? 뭐 한 거 있다고 여행하려고? 별을 한번 뵈봤어요. 뭐 한 거 있다고? 아무것도 안 왔잖아요, 제가. 그래, 진공선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그래 배워 추수하고 나서 힘들다고. 내가 이번에 뭐라 그랬어? 추수 끝나고 나 8년간 벼농사하고 이제 종결하는 날이니까. 예. 우리가 오늘은 맛있는 빵이라도 하나 먹자 했지. 예. 빵 먹으러 다시 갔습니다. 빵
물어가? 예. 그 뭐야 그 일산에 있지. 예. 내가 빨간 호랑이라고 예. 해놨거든. 그 예. 일주가 그 사람이 호랑이더라고. 예. 좋고라 좋고. 예. 그 친구가 내한테 스님 그래 진공 선생이 그 친구 데려다 주다가 혼자 와서 빵 먹었잖아. 예. 마음이 많이 걸렸대. 예. 그래가지고 스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예. 빵을 좀 보내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 안 그래도 예. 이번에 벼 저기 뭐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오늘 좀 그냥 진공 선생 그래 좋아하는 빵을 먹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래 말을 했거든. 좋아요. 빵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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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호흡 가르쳤지? 호흡하는 예. 거. 호흡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호흡할 거라. 예. 이거 좀 마시고. 응? 덥고. 오늘은 논바닥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바닥 호흡이라고 이렇게 일로 와요. 모자 필요 없어. 나는 태양명상 하는 사람인데 무슨 모자가 필요하나. 모자 내려놓고 진공도 모자 내려놓고 얼굴 타봤자 그 얼굴에 뭐 그 얼굴이지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저도 모자 써야 돼. 왜 벗어야 돼 호흡할 때는. 원래 많이 타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까무잡잡해요. 일로 와요. 까무잡잡하면 어때? 입 뽀얘져갖고 말라고? 어? 어디 장가갈 일 있어요? 어디 장가가고 싶어? 예. 모자 벗어요. 모자 쓰고 합시다. 그래 그럼 자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가슴치기 자 가슴 깊게 숨 들이마셨다가 폭발 직전에 가슴치기 하나 둘 눈바닥 띵띵이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눈바닥이 질퍽해서 안 되겠는데? 머리 왜 이렇게 질퍽하냐? 뒤로 물러서, 물러서고, 이? 자, 이번에는 쭉 끌어올렸다 멈췄다 가는 거 있지, 알지? 예. 자, 하나. 좀 전에 호흡 내리고, 둘 셋 누가 오셨어? 우리 아니지? 아버지 됐나? 넘었나? 셋 네. 같이 동시에 할 것 같더라. 다섯, 네. 여섯, 일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비료를 안 해놓을게.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치고 제초대도 안 하고. 농약은 고생해서 그 했다 아닙니까? 고동? 아니 그 비료는 갖고 안 쳤어요. 오늘 뺐어요. 어, 아니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아니 다 쳐줬어. 드론에서? 한 번. 우리는 안 했어요. 이거 뺐다고? 예. 그러면 약을 주던가? 아니 우리는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아니 그 전체적으로 다 쳤는데. 아, 다 쳐줬어요? 어. 아, 그럼 이번에 쳤네 쳤어, 살짝. 전체적으로 다 쳤어. 어. 신청해 주는 사람만 쳤겠지요. 아니 옛날에는 신청해 쳤는데. 아. 작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두 번 쳐줬어 올해는. 아, 지 그래요? 그럼 우리도 쳐줬네 그러면? 예. 약을 두 번. 아, 약을 쳤네. 그래 멀쩡하구나. 딱 동시에 오늘 또 하게 되는 바람에. 아, 그렇게 저 그쪽이 저거 수매를 오늘 나오고 안 반닥해 저기. 아우, 마지막이래요 오늘이? 오늘 마지막이라 그래 잘했구만. 아이고야, 오늘 수매 마지막 날이란다. 아, 그러니까 저 그쪽이 뺨꼬가 다 찹힌다케. 오늘 받은 다 찹힌다케. 아이고. 그래서 오늘 그 뼈가 돼야지. 아이고야, 참네. 그렇구나. 아이고 세상에. 나는 저거 돈 살 거 아닙니까? 예? 저 돈 살 거 아니냐고. 예. 저 갖다 줄 거 아니냐고. 예, 맞아요. 그렇게. 아, 또 일찍 마여가지고 알뜰한 타협도 못 오겠네. 한 10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찍 지금 타작을 못 해. 어차피 조금 있어야 돼. 나도 가쪽 뵈야 돼. 지금 좀 이따가 뵈야 돼. 가야 여기 가야 심으면서 안 심은 건 안 뵙고 심은 건 한 줄씩 뵈야 돼. 그러니까. 안 심은 데는 안 심은 가야 한 줄 안 심은 데는 안 빼도 되고. 저쪽엔 안 심었는데 여기 내가 심었거든 약간. 응. 나랑 갑장이야. 예. 같은 60으로 바라보는. 아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강원도예요. 아 뭔데네. 아이고 참. 강원도 원성이라고. 원성. 지금 원주로 통합됐죠. 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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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 오지. 옹달샘 겨울... 물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겨울에는 참 그때 춥지요. 아휴. 학교 다닐 때 차라리 저자에 통 저 태백산맥 넘어서는 따뜻한데 엄청 추운 곳이었어요. 이쪽에 태백 원주 그쪽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로 겨울에 산에 간다고 갔거든. 아니 근데 그 넘어가니까 그 따신데 그 산맥을 이리 넘어오니까 눈이랑 막 그래. 예. 내가 그때 10월 전부터 25일날 나는 딱 할 것 같더라고. 벌써 이 직관이 왔어. 그리고 이 옆집의 할아버지랑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 딱 왔어. 예, 예. 왔는데 정확하더라고 25일날. 올해도 비료 안 했지요?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이쪽에는 비료를 하니까 좀 수확은 난데. 우리보다 낫긴 낫는데 이제 자 빠지고 그러잖아. 멸구도 없고. 어, 이번에는 뭐 드론으로 좀 쳐줬다더만 그거 아니에요? 다 쳤지요. 옛날에도 다 쳤지. 드론으로? 응, 드론으로는 다 쳤어. 이 공동 방제를 하거든. 아, 그래서 쳤어요. 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전체적으로 다 친다고. 아, 그래서 번, 그래. 그런 문제가 없었구나. 아니 그것도 물론 영향도 있었지만은 비료를 적게 하니까 적게 수확은 되는데 대가 강하니까. 그렇지, 튼튼하죠. 네, 그러니까 멸구에 강한 거지. 멸구도 강하고 있잖아 태풍이나 비바람에 강하다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참 이상적이라. 오늘 영감님 그러잖아. 탱탱하던데 이러 파릇파릇하게. 이상적인데 근데 이제 요 벼농사를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아무래도 손출이 작게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료를 하고 하니까 이것도 올해 만약 태풍 불었으면 완전히 다 자빠졌지. 많이 자빠졌지. 그렇죠. 그럼 오히려 요거보다 못 나오면 영감님은 두 번 치거든. 비료 초기에 이렇게 비료 치고요 치고 중간에 한 번 또 치더라고. 예, 네, 그 이삭 그름을 전부 다 쳐.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석기놈을 안 하는 추세라. 추세가 비료가 다 남은 비료하고 심을 때만 하고 뒤늦게 하면은 정말 오늘 혼자 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하는 사람이 아마 기계 다른 기계 가지고 요거 하러 오고 뭐 오늘까지만 한다 카네. 아, 저 받는 게 창과 다 쳤어 벌써? 아이고 힘드네 힘드네. 뭐가 힘들어요?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베는 건 안 할 겁니다, 완전히. 심을 때 욕심 안 부리고, 딱 이렇게만 하고요. 가쪽에 풀이 많이 났으니까 내가 심었지. 그래, 하지 마라, 하잖아요.
오늘 저기 뭐야 이거 축소하는데 예. 저쪽에는 저 예수비 갖다 주시는 예. 지금 저 보이는 거 많이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모두 고생들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니, 처음이다. 회장님 요 보시소.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눈이 안 말라가지고 그래서 뭐 10시 한 40분 정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다 해가고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신고하면 먼저 하고 신고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가?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항상 늦게 심었는데 이번에 일찍 심었잖아. 예. 일찍 심고 한 일주일 일찍 심었는데 예. 여행이 와서 하니까 오늘 날이 좋다.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봤던 터치 인수인계 서지 떠넘길라 가지 아니 8년만 농사 지어봐요. 농부의 그 심정 어때요? 농부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라고. 어때요? 해요. 알았어요.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인사도 하고 하니까 눈에서 예. 그죠? 예. 그리고 호흡하고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저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나름 줄 서 있네. 엄청나다, 지금. 우와!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수매가가 워낙에 좀 떨어져 있어갖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 우리 중국 선생님 뭐 쌀값이 뭐 좀 떨어지든 올라가든 할 것 없지. 내년부터는 쌀 너무 다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쓸 중간에 물을 좀 한 번씩 빼줘야 한다. 그래야지 뿌리를 잘 내린다고. 그 말 하더라. 그래야 이제 그 태풍이나 이런 데. 물 단식을 시켜야 되니까. 물도 단식시키고, 영양분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배나 사람이나. 식물이고,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인 진공선생은 얼마나 단식을?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두 끼 단식을 안 합니까? 진공선생은 이틀에 한 끼 아닌가? 그런가요? 언제부터도 하루 한 끼라고. 오늘 이거 그거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예. 오늘은 좀 쉬어야 맛있는 걸 좀 한번 먹어야 안 되겠나 싶네. 예. 우리 거 나왔어요? 아, 지금 예. 나왔어? 그 바로 예 가는 바에 네? 손이 몇 등대인가? 몇 등을 그래요? 등급을? 1등! 1등? 1등급!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무기농으로 했으니까.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그래요. 누군가를 잘 먹겠죠? 이거는 몇 등 되었습니까? 이거 누구네 거예요? 그거 뭐 우리 농민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아 말씀을 못드리네. 180만원? 이거. 등급은 1등 뒤에 47가마니 8kg란 얘기예요. 47가마. 47가마니. 40kg 수매 내려가지고. 47가마? 예. 섬으로는 8섬? 아니, 팔은 뭐예요? 그거는 팔은, 야, 키로가, 아, 한 가마가 안 되는 거. 한 가마가 안 되는 거. 아, 마지막 잔량이 크기라고.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 예. 182만원. 아유, 뭔데요? 저기, 일산에서 그 보내준 그 빵 같은 애요. 도하 베이크리라고요. 한번 열어봐요. 네. 아이고, 지금 우리 벼농사하고 왔는데, 예. 병원을 추수한 날, 안 그래도 진공선생 빵 좀, 예. 아이고, 주고 싶어 했는데, 아이고, 이 귀한 빵을 보내주셨네. 빵 오늘 시커먹겠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